안녕하십니까, 세찬아 예전에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미가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미가서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그러니까 미가서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다간 거예요. 소선지서를 세찬이 예찬이가 이름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구나. 그 부분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꼭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잠깐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부분에는 원리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해서 갑자기 만나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스템이 제사장 시스템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동물을 잡고 흉측하게 저게 뭐야? 라고 했었을 텐데, 그 의미를 알면 그렇지는 않지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 자리에 동물의 피로,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비밀, 또한 그 일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곳이 성막,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궤,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부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소선지서의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호세아서죠.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연대별로 기록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가서지요. 왜 중요한지도 찾아보시고요. 호세아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 또한 열방을 향해서 대표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열방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데 놓치게 되어진 거죠. 물론 작게로 봤었을 때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지겠지요. 자, 그리고 요에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너무 그 뿌리가 깊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고 아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난 내용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지 내리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것을 선택하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신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고요. 자, 아모스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지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는 바깥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왕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비밀을 알수 있는 한 사람,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물론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이게 복음인 것 같은데 정말 복음이 맞나? 아닌가? 비슷하지만 아닌 거. 복음의 다른 것들을 섞게 되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에돔 족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고요. 그리고 요나서는 아주 오래전에 했었잖아요. 요나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적에게는 가고 싶지 않아. 그 선교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요나였는데, 또한 요나를 통해서도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선지자 시스템이 무너진 현장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시면 제사장 시스템, 왕 시스템, 선지자 시스템,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희망이 없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곳곳에 숨겨져 있지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미가서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선서를 하잖아요. 자, 그때 미가서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미가서는 정리하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리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올까요?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오바다와 같이 오바다서에 나타난 것처럼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참된 리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참된 리더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는 사실 사람에게는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 내용을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세찬이, 예찬이가 이번 주에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어떤 모습이었었냐면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있어야 되겠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려나간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럴 때는 때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슬쩍 가져오기도 하지요. 그것을 보고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욕심도 많이 사람들을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역시 선지자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공평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참된 리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리더가 나오지 않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것인데, 그 일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는 지금 오셨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확장해 나가시는 거죠. 세찬이 예찬이 복음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도전하실 건가요?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부활로 모든 죄, 저주, 사단 권세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지요. 승리하셨지요.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을 할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 시작은 다름 아니라요.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가 아주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소나기가 오면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팍 쏟아지면 우리가 비를 피하잖아요. 자, 그런데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느낌은 비가 오지 않는 것 같대. 그런데 몇 시간이고 밖에서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돌아보니까 땀이 아니고 전체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찬이 예찬이 때 도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이죠. 우리가 분명히 힘을 기르는 시간은 가져야 돼요. 그 힘이 어떤 힘인고 하니까.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자, 그런 공평하게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세찬이 예전에 한 가지만 도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질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 체험하실 수 있나요?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고백함으로. 암송도 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한 기도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셔서 잠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 생각, 마음, 몸 모든 곳에 충만케 해 주세요. 기도죠.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 복음 체험하는 겁니다. 꼭 실천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